박범계입니다. 구순성 증인. 예. 자문이라 하면은 김상만 의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 봤다고 그랬죠? 예. 금년입니까?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작년임. 저 15년입니다. 2015년 재작년이네. 예, 그렇습니다. 예, 금년은 2017년이고. 금년에 못 봤어요? 예, 못 봤습니다. 2015년도에 두 번을 봤다면 그 구순성 증인의 근무 패턴과 관련해서는 자주 본 셈이네요. 관저에 늘 있지는 않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김상만 의사가 2016년 금년 문제가 터지는 10월달까지 무려 청와대를 19번 무단 출입했습니다. 그 횟수는 증인도 다 알고 있어요.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수히 많이 출입한 겁니다. 19번. 아, 저는 두 번밖에 수사 기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무단 출입으로. 위원님, 제가 본 거는 두 번밖에 없습니다. 김상만 의사는 여자 간호사를 한 사람 데리고 들어갑니다. 봤습니까? 그 의무 실장하고 들어오는 거 봤습니다. 여자 간호사 맞습니까? 여자 간호사는 저희 그 직원 그 출입 통로에서 봤습니다. 저에게 방금 전에 전화가 오셨는데 어떤 분이 차병원에 근무한 간호사고 지금은 녹십자병원 윤모 간호사랍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못해요? 예. 그 정도 합시다. 정동춘 증인과 박헌영 과장이 위증을 하는 거냐 아니면 노승일 증인이 위증을 하는 거냐 이 싸움입니다. 진실게임은. 근데 저는 확고한 신념으로 노승일 증인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정동춘 증인과 박헌영 과장은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정동춘 증인이 위증이면 위증 교사일 가능성이 높고 거꾸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위증 혹은 위증 교사면 정동춘 증인은 무고합니다. 이런 게임입니다. 노승일 참고인. 예. 고영태가 갖고 있는 태블릿 PC는 기종이 삼성 갤럭시입니까? 아니면 애플입니까? 애플입니다. 문제가 된 JTBC 태블릿 PC는 애플입니까? 삼성 갤럭시입니까? 삼성 갤럭시입니다. 고영태로부터 자기 책상에는 디지털 카메라만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노승일 증인이 참을 얘기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 10월 27일 날 우리 저 박영선 의원님이 틀은 그 대화 녹취록에는 녹음 파일에 최순실이 증인과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때 시작을 최순실이 증인 보고 내가 노 부장을 믿어도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노승일 증인하고는 좋은 사이였습니다. 예. 이때 태블릿 PC를 훔친 걸로 몰아가야 돼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이전에 JTBC는 10월 중순에 태블릿 PC를 공개합니다. 예. 10월 중순부터 10월 27일까지 사이에 이 태블릿 PC가 고영태의 것이라는 어떠한 얘기도 나온 적이 없죠? 예 맞습니다. 최순실이 그렇게 몰아가야 돼 훔친 걸로 그때 이후로 나온 얘기죠. 예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증인이 박헌영 과장이 했다는 말을 들은 얘기는 증인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직원들이 들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이철용 재무부장하고 그 강직원 차장 또. 그다음에 홍성환 대리 또 박재호 그 사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사람입니다. 맞죠? 네네. 증인은 이곳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를 진실되게 증언한 이후로 네. 돌아간 뒤에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은 사람들인데 1년, 2년 동안은 국민들이 지켜주는지는 모르겠으나 10년 뒤에는 그 사람들이 증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죠? 예, 있습니다. 누군지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증인이 말하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도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동춘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장님께서 그 박헌영 과장한테 그런 얘기로 지시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박헌영 과장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제가 박헌영 과장이랑 통화한 내용에 보면 박헌영 과장이 아 그거 하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통화 기록은 증인은 녹음하지 않았고 박헌영 과장은 녹음을 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 통화 기록이 있다고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그것만 까여지면 그것만 특검에 제시되면 누가 위증하는지는 금방 알 수 있죠. 맞죠? 예, 맞습니다. 정동춘 증인이 아까 최교일 의원님과의 대화 중에
거꾸로 체결위원으로부터 저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를 증인은 어떻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누가 위증을 교사하고 누가 위증을 한 거냐에 대한 예. 선후의 문제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 느껴졌습니다. 예. 증인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정동춘 이사장님이 먼저 새누리당 의원님께 그 제안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듣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태블릿 PC가 고영태의 것이 아니고 최순실 것인데 설령 이것이 어떤 경위로 어떻게 입수됐던가 관계없이 증거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 최교일 의원님은 아마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니까 아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깊숙이 개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예. 우리가 문제 삼는 사람은 딱 한 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정황상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굳이 이 신성한 청문회장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끌어갔던 그 점, 그건 최순실과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증거를 인멸하라는 그 괴와 같이 하는 겁니다. 딱 한 사람. 예. 그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로 이 얘기를 꺼낸지와 관계없이 정동춘 이사장과 그분 적어도 이 태블릿 PC의 진실에 관해서 거짓되게 이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은 맞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제 말이 좀 어려웠죠, 방금은?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하시죠? 네네. 그 증인은 위증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위대한 증인입니다. 증인은 심지어 코레 독일에서 있었던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3일 동안 특검에 불려가서 조사받았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증인은 매우 무게있는 이 국정농단 얘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증인에 대해서 제가 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보냅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